이번에는 이제 동연 사회 모의고사네, 그죠? 다 풀어봤죠?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주 한번 남았습니다. 그죠? 강의 한번 남은 다음 주는 이제 마무리인데, 제가 준비하는 건 뭐냐면 요거 있잖아, 그죠? 요 세금, 요거,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요거 나누어가지고 총 한 50문제 가지고 요, 예,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예. 그 취득세, 등록세, 종부세를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한 50문제 가지고 한 서너 시간 전에 강의할 거니까 알겠죠? 토요일 날. 예. 문제를 먼저 드릴까? 예? 문제 먼저 드리는 게 낫겠지. 그것도 괜찮고, 그죠? 그러면 내가 잘 드릴 테니까 그 전에 뭐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문제를 받아가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에? 단원별로 했으니까. 꼭 알아야 될 거 있잖아, 그죠? 핵심적인 거. 취득세, 예를 들어서 납세의 모자. 에? 과세 대상, 과세 세율에. 요렇게 하면 벌써 몇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잖아. 파트별로. 응? 그렇게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에? 그래서, 단원이 한, 이게 크게 여섯 개지만 이게 핵심이니까, 그죠? 응? 여기에 뭐 한 열 문제씩 아마 이게 다 들어가잖아. 납세문제 한 문제, 과세대상 이 시험에 여기에서 세 문제 나오니까 무슨 알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을 정리하는 거예요. 문제를 어려운 문제 풀 필요 없고 문장이 긴 거는 뭐 핵심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한데 막 살을 붙여놨잖아, 그죠? 예, 그런데 취득세 납세문제 뭐냐, 누구냐? 시험이 너무 빤하잖아, 그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죠? 이런 거. 또 원시 취득자와 선계세에 있던 누가 납세의 모자? 원시 취득자와 선계세득자 누가 납세의 모자? 그렇죠, 선계세득자. 주택조합과 조합원. 그게 시험 문제라니까. 그리고 또 과세대상 나왔잖아, 그죠? 제 과세대상 뭐죠? 토지건축물을 취득하고 자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을 잡아 입맛을 보는 기분이 골콘 종성이더라. 그죠? 종성료더라. 그게 과세 대상이잖아. 과표 뭐냐?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 그죠? 그거. 세율, 기본세율이잖아. 매매 4%, 정료 3.5%, 상속 2.8%, 보존 2.8%. 중과세, 플러스 8%, 플러스 4%. 비과세, 국가가 취득했다. 그죠? 그 다음에 임시건물. 그죠? 요런 거. 비과세 한다. 등등 있잖아. 그죠? 납부 언제까지 하느냐?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런데 파트별 하나씩. 무슨 알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씩 이제, 한번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걸 한번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가 시골을 떠나가지고 핵심적인 부분. 알겠죠? 그걸 정리하면 하자 이거죠. 자산세금은 마찬가지. 납세금에 대한 한 문제. 과세대상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딱 할 겁니다. 알겠죠? 양도세에 와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주, 알겠죠? 다음 주에 꼭 오셔가지고 마무리 정리 한번 하자. 응? 응. 자. 제 4회,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그죠? 25번. 다음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이거잖아, 이거. 그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사업. 요거는 보통 징수. 그죠? 다 바로 이런 게 쉽죠, 그죠? 기업, 디귿, 미업. 그렇죠? 26번. 이건 아직 소멸 시효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뭐 시효의 정지라든지, 시효의 중단 같은 이런 거는 시험에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뭐냐 하면은, 이 우리가 이미 날짜가 지났다, 그죠? 날짜가 경과했는데 요 날짜가 지난 기간도 인정되고 요것도 인정되는 거 요런 경우가 있고 요 기간 중에서 이미 지난 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멸시효가 5년이다. 5년인데 한 4년 11개월 지나가지고 납부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죠?
5년이 지나면 이게 소멸되버리죠. 의무가 없는데 4년 12개월쯤 지나가지고 거기서 날라왔으면 이거 어떻게 되버리죠? 지난 기간 어떻게 되죠? 무효되버리잖아. 다시 이날부터 몇 년? 5년이지. 알겠죠? 그죠? 그게 이 말이에요. 지난 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 요걸 뭐라 하느냐? 우리가 중단 사유라 그래요. 중단. 시효가 중단됐다, 그죠? 중단 사유라 이라고. 요걸 이제 중단이라, 중단. 중단이라는 건 이제 뭐냐? 고지서 같은 거. 고지서. 요거는 고지서 날라왔다. 이거 중단되어버리잖아. 그죠? 요게 뭐냐? 이거는 정지 사유라 그래요. 정지. 잠깐 정지됐다. 정지. 요거는 이제 기간의 연장. 알겠죠? 기간을 뭐 연장했다. 이런 거 정지 사유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기간에 연장하는 거, 유예기간 연장하는 거, 이런 거는 정지 사유라 하는 거고, 고지서 뭐 독촉장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중단 사유라 그래요. 근데 이건 내가 내 기억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그 문제가 2심 좀 보세요. 중단 사유가 아닌 거 그랬잖아. 그죠? 1번. 유예 기간, 기간 나와도 이거는 정지 사유 들어가요. 기간의 연장 같은 거. 알겠죠? 1번. 나머지 뭐 고지서 발부했다. 이런 거 보면 중단 사유 들어간다. 그 정도 보시고. 자, 27번 넘어갈게요. 갑 소유의 토지를 취득했다. 갑의 취득식이 나왔네요. 그죠? 예, 취득식이라는 건, 그거 보니까 취득식에는 잔금, 계약서 잔금상 지급일인데 그 잔금 지급일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잖아. 그죠? 잔금 지급일 명시되지 않았다면은 그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이 3월 15일이에요. 그죠? 3월 15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60일. 그럼 약 5월 한 15일 되겠다. 그죠? 60일 지났으니까. 그런데 조심할 거는 요 날인데 중간에 뭐 했죠? 등기했잖아. 등기. 그죠? 옛날에 언제죠? 4월 21일에 그날이 취득일이지. 등기를 먼저 했어요. 그죠? 28번. 취득세 과세 표준 내용이다. 옳은 거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을 말하는데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까지는 맞죠, 그죠? 그런데 갈로에 보니까 뭐 이상한 말이 들어있네. 신고가액은 시가 표준보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 클 경우겠죠, 그죠?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 작으면 뭘 한다? 시가 표준액이 되잖아. 그죠? 예, 그거 잘못됐다. 두 번째. 지목 변경 시에 그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과 변경 후의 시가 차익이만, 오, 맞네. 그게 바로 정가분 정답. 2번은 틀린 말 없다. 그죠? 3번. 법인이 아닌 자가 수리하는 경우에는 90% 장부상 입증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법인은 아닙니다.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은 제외. 4번. 법인과의 거래다, 그죠? 국수공판장 법이죠, 그죠? 뭐죠? 사실상 가액이지. 시가 표준액 아니고 사실상 가액이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수수료죠, 그죠? 수수료는 법인인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랬네, 그죠? 법인은 포함하죠? 그죠?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은 포함한다. 중개수수료 포함해야 되잖아. 그죠? 취득금액에 포함합니다. 네. 다음 29번. 지방세법상 개인법인 다 포함하지. 예. 근데 이제 할부이자나 연체로는 법인만 하는 거고. 그죠? 알겠죠? 할부이자 연체는 법인만 하는 거고, 중개수수료는 개인업은 다 포함하지. 29번. 옳은 거. 1번.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이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뭘? 이거는 주택으로 간주하죠. 그죠? 세율을. 주택거래를 본다. 맞네. 그죠? 주택은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은 4%죠, 그죠? 4%인데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 거래는 취득세가 4%인데 주택인 경우에는 요 금액이 6억 이하, 6억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몇 프로? 2%. 9억을 초과하면 몇 프로? 3%잖아, 그죠? 요거 세율을 적용한다. 알겠죠? 맞습니다. 29, 1번은 맞고, 2번.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세율의 50% 가감한, 이게 탄력세율인데, 그 갈로에 보니까 중과세율은 탄력세율이 없습니다. 알겠죠? 중과하는 건 없잖아. 제외해야 돼요. 포함고 잘못됐다. 그죠? 3번. 상소연한 토지, 농지가 아닌 거. 농지가 아닌 건 얼마? 상소연한 토지다. 그죠? 예? 2.3, 맞습니까? 자, 이거잖아. 그죠? 매매는 4%, 정년 얼마? 3.5, 상속은 얼마? 2.8이지? 농지는 얼마? 2.3. 지금 농지가 아닌 거라 그랬잖아. 2.8이지. 틀렸다. 그죠? 4번. 정초에는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다. 이거 면적 증가. 이거는 우리가 뭐로 보죠? 보존 등기로 보잖아. 그죠? 신축을 봅니다. 보존. 여기에 2.8로 본다. 그죠? 신정축, 이거 보존 등기. 이거 알겠죠?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두 개의 세율이 해당돼. 그 중에 뭐죠? 높은 세율. 그 1번만 맞네. 30번 털린 거 찾아봐라. 1번. 무덤, 묘지, 이건 등록세, 비과세죠, 그죠? 2번, 사회상가액을 등록세 과표하는 경우에 재산 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졌다. 그러면 재평가 후의 가액이죠. 재평가 된 금액, 그죠? 재평가 전의 금액이 아닙니다. 재평가 후의 금액, 즉 다른 말로 하면 재평가 된 금액을 과표를 한다. 2번, X. 등록세 신고서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다. 당연히 공부상 금액을 해야 될 거고, 등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죠. 그 소재지가 불분명하면은 관청 소재지다. 재산세 체납을 인하여 압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해제 등기를 할 경우에 요는 뭐 된다? 비과세. 31번 재산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장을 신설 정사했으면은 5년간 중과세 한다, 그죠? 신정철은 5년간 중과세. 맞죠, 그죠? 5배 중과세다. 2번, 별도 합산과세 대상은 0.2에서 0.4%. 3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세율은 0.1에서 0.4. 맞죠? 서울 특별시, 광역시, 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시지역의 주거지잖아요. 그죠? 재산세에서 요거다, 요거. 그죠? 요거. 알겠죠? 그걸 우리가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시 지역의 주거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요거 몇 배? 2배잖아. 알겠죠? 2배. 네. 그 시 지역은 2배니까, 우리 일반 말하면은 주택의 세율이 얼마냐 하면은 0.1에서 0.4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 얼마냐? 0.25고, 그리고 선박은 0.3이죠. 예. 건축물 0.5, 아, 맞네, 그죠? 항우연산이고. 여기에 두 배니까 얼마? 0.5%네, 그죠? 0.5다. 맞네, 그죠? 두 배니까, 맞죠? 단, 토시형 공장도 포함합니다. 알겠죠? 토시형은 제외가 아니고 포함. 그거 잘못됐다, 그죠? 포함. 이렇게. 5번. 건축물의 시군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차등 비례 세율을 적용한다. 요 한 개짜리를 우리가 차등 비례를 하죠, 그죠? 맞다. 다음, 32번.
재산세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소유권 변동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 그죠? 이런 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 그죠? 소유권 변동이 생겼다면은 이런 거 신고를 언제까지 하더라? 6월 1일부터 며칠 내에, 10일 내에 이 사이에 우리가 변동사항을 신고하세요. 이런 변동사항이 뭐냐? 첫째,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다.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거나 또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변, 그죠? 그 소유자의 변동이죠. 세 번째, 종중재산인 경우에, 그리고 네 번째는, 그죠? 우리 신탁재산인 경우죠. 그죠? 요런 경우에 변동사항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내에 신고하세요. 신고해야 되는데, 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편리보기 위한 거니까, 가산세는 없다. 그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 1번 잘못된 거 보니까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후 잘못됐네요. 그죠? 사유 발생일 아니고 언제 과세 기준일 잘못됐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않는다 호조 잘못됐고 재산의 소유자 변동상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은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 그죠? 장부에 기재할 수 있는 거지. 등기가 아니고 등재. 세 군데 틀렸습니다. 틀린 곳이 세 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유 발생일이 아니고 과세 기준일이고, 과세 기준일. 그리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죠? 부과됐냐고 틀렸고, 등기가 아니고 뭐 등재할 수 있다. 이거죠. 건축물 대상에 기재하는 거, 이런 거. 1번 틀렸다, 그죠? 2번.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다. 3번. 500만 원 초과하면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체납 재산이 30만 원 이상이면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재산세의 1.2% 아니잖아. 0.75 틀렸네, 그죠? 4번도 틀렸습니다. 32번은 틀린 답 두 개입니다. 1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네요. 그죠? 5번 재산세 납세무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상 맞죠? 그죠? 네, 맞다. 그죠? 4번 틀렸습니다. 33번 재산세 분납과 물납을 설명해도 틀린 1번 부로 통지를 받은 납세무자가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맞죠? 분납의 경우에 500만 원 초과하면 2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맞고 물납 및 분납은 10일 전까지 아니 물납은 허가사항이니까 10일 전까지입니다. 분납은 요건만 충족하면 되니까 분납은 마감 전까지죠. 그죠? 물납은 10일 전까지 마감 10일 전까지고 분납은 마감까지 하면 돼요. 마감일까지 풀렸다 그죠? 4번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다. 5번 물납은 6월 현재 시가에 의한다 맞죠? 그죠? 이때 시가를 하면 뭘 말한다? 시가 표준액이다 그죠? 다음 34번 문제 종부세 옳은 거 1번 과세 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다. 계약상 잔금 지급이 6월 1일인 경우에 누구죠? 매수자지 그죠? 매수자. 2번 매입 임대주택이다 그죠?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의 공시가액이 6억 이하 수도권 밖에 지은 경우는 3억 이하다 그죠? 8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번 O. 2번 맞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참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내용이 알겠죠? 뭐 요것만 보면 단순한 것 같아도 실제 내용이 많아요. 하여튼 2번은 맞다 그죠? 3번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그죠? 이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그죠? 기초공제를 3억 해주고
연령별 공제도 해주고 그리고 보유한 공제를 해주는데 이때 요 주택은 단독 소유입니다. 단독. 알겠죠? 단독 소유지 공동 소유는 해당 없다. 알겠죠? 단독 소유로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기초공제가 3억대고 그 연령별 공제 있죠. 6세 이상은 10%, 65세는 20%, 10세는 30% 해주고 보유기간 10년, 5년 이상 몇 프로? 20%. 10년 이상은 40%. 최대, 아, 요, 또 하나 있다, 그죠? 요게. 아까 요, 나이 연령별 있잖아. 아까 10%, 20%, 30% 있죠, 그죠? 보유기간은 5년 이상 몇 프로?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 최대 몇 프로? 80%인데 한도가 몇 프로? 70%. 그죠? 한도 70%. 알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위에 다음에는 4번 법정 요건을 충족한 토지 소유자. 토지가 이걸 이런 공제는 무슨 공제? 주택이잖아, 주택. 주택에 한한다. 그죠? 5번은 분납은 종부세 얼마? 250만 원. 6개월. 그죠? 250만원 6개월입니다.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그죠? 35번 2009년 취득 후에 등기된 토지를 2019년 6월 15일에 양도했다. 양도 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감환기 기억나죠? 그죠? 순서 틀렸잖아. 매감 환기인데 그 순서 틀렸는데 뭐 1번 틀렸다. 그죠? 1번 X. 2번 양도와 취득의 실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다. 있는 경우네. 있으면은 그대로 실거래가액 맞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자본지출은 필요행비에 포함된다. 맞고 양도가액을 견적에 따르면은 취득가액도 뭐란다?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매매사유화 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에 계획공시가 3%, 그죠? 요 3%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걸 뭐라 하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 알았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 다음 36번. 이번에 기본공제. 나왔네. 기본공제 1번. 기본공제 대상은 거주자 비거주 다 정해준다. 그죠? 양도 물건과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한다. 기본공제는 보유기한이 없다. 그죠? 없다. 틀렸고. 2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지. 그죠? 3번 부동산 그 권리라든가 기타 주식 등은 양도자산별 아니고 양도소득별. 소득별. 자산별로 공개는 한번 틀립니다. 알겠죠? 소득별 공개를 합니다. 자산별 하면은 토지 250만원, 건물 250만원 전부 따로따로 해준다 이 말이고 그 묶어서 알겠죠? 묶어서 250만원 그건 소득별을 그래요. 소득별. 요것도 시험에 제가 기억에 한 세 번 나온 건데 그 잘못하면 놓치죠. 그죠? 자산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기본 공개는 소득별 공개해준다. 알겠죠? 250만원 소득별 합니다. 거의 잘못됐다. 그죠? 4번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해주고 감면소득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해당 양도 중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해. 오, 4번은 틀림이 없네. 그죠?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이 있으면 그 감면받은 소득 일단 감면받았으니까 외의 금액 그렇죠? 그죠? 100만원에서 20만원 감면 받았으면 일단 빼야 되잖아. 감면은 빼니까 20만원 빼면 80만원이죠. 그죠? 거기에서 공해준다 이 말이라. 그 감면소득은 감면소득 감면 거기에 소득 외 소득금액에서 그렇죠. 그 말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만 쉬운 말이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1000만원 있는데 요 1000만원에서 감면 받는다. 그죠? 감면을 선을 받았다 이 말. 감면 감면 빼야 되잖아. 그죠? 감면 받았으니까. 얼마? 700만 원 남았잖아. 여기서 얼마? 250만 원 빼준다. 이 말이지. 알겠죠? 당연한 이야기잖아. 감면에서 빼야 되잖아. 감면 받은 거.
빼고 나서 이용하시면 그 말을 말로 설명하는 게 좀 그죠? 헷갈려서 그렇지. 말은 쉬운 말입니다. 알겠죠? 가면 빼고 당연하지. 가면 빼고. 말하면 여기서 250만 빼는 게 아니고 가면 빼고 나서 여기서 200만 빼야죠. 이렇게 기본 공제 그죠? 4번 맞다 그죠? 5번 기본 공제는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하여도 국내 자산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있다 해야 되지. 37번 부당이익 예산 부인 나왔다. 우리 세법 문제에서 요 말 나오면 이거다 그랬죠. 부당이익 나왔다. 불법 행위. 요거 나오면 딱 생각이 요 알겠죠? 여기 뭐냐? 우리 세법 문제에서 나오면 대표 이런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그죠? 만약에 뭐 5억짜리인데 5억짜리를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7억에 양도했다. 이렇게. 말하면 시가가 5억짜리인데 거짓말 했다 이 말이죠. 거짓말. 예. 7억에 양도했다. 신고를 이래 했다. 이렇게. 신고가 이게. 그럼 5억짜리를 내가 금액을 업시키잖아. 그죠? 7억에 양도했다. 그러면 얼마 차익 얼마 생겼죠? 2억 생겼잖아. 요걸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기준. 신고가액과 시가 차익이죠. 그죠? 잘 보세요.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액이 요 차액 있잖아. 그죠? 요 차액이 3억 이상이면 안 되고 알겠죠? 시가의 5% 이상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은 요거는 뭐라 하느냐? 신고가액은 무시하고 뭘 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알겠죠? 다시 시가와 신고가액의 그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이면은 신고가액은 인정 안 한다. 신고가액은 인정하지 않고 뭐라 한다? 시가를 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자 이때 보세요. 5억짜리 7억에 팔았다 그죠? 그러면 2억이니까 3억은 안 되잖아. 에? 3억 안 되죠? 그럼 요 시가의 5% 하면 얼마? 2,500만 원이잖아. 2,500만 넘어버렸잖아. 넘잖아. 그 이건 인정 안 한다. 이건 인정 안 한다. 요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지. 요걸 하겠다 이 말이야. 요걸. 요게 부당행위. 알겠죠? 그 우리 시험 문제에서 부당행위 나왔다. 아 요거 3억 돈 5%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다음 찾아봅시다. 1번.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자보다 그죠? 그 이거 우리가 저가 취득, 고가 양도 이런 말 쓰죠. 그죠? 예. 2번 1의 경우에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이다. 맞죠? 그죠? 3번 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정결을 하고 나서 그 5년 내에 다시 이걸 양도하는 경우에 그죠? 직유 양도소득 이것도 부당행위다. 4번 정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정여자와 정여자를 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5번 사의 경우에 정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정여자 상당액은 요거는 환급해 줍니다. 환급. 예, 요 경우는 환급 대상이지 편의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환급 대상이다. 알았죠? 환급 대상이다. 다음. 이번에 38번 양도세 납세 의무자와 납세 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를 발생한 소득에 양도세 납세 의무자 의무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이 땅을 팔았는데 세금 납세 의무가 없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있다. 2번 거주자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죠? 국외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다? 세금 내야죠. 납세는 있다. 맞네. 2번. 3번. 비거주자 외국인이 그 나라 국외에 있는 토지를 팔아. 자기 나라 땅을 팔았는데 우리나라 세금 낼 이유가 없죠. 그죠? 없다. 거주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주택을 양도했다?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주택 양도했는데 외국에 세금 냅니까? 아니지. 우리나라에 내야죠. 그죠? 국내. 비거주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을 양도했답니다. 그럼 어디에? 국내 주소지가 없잖아. 외국인이니까. 국내 사업자. 그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소 없죠? 국내 사업자. 국내 사업자가 확인할 수 없다. 원천 징수가 발생한 장소. 알겠죠? 세금이 발생하는 장소를 한다. 알았죠? 그걸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양도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 된다. 그러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이중 1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특례 기준을 두고 있다. 사실과 다른 거. 농어촌 주택으로서, 아, 이 논문 나왔네. 그죠? 보세요. 이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하나 가지고 있는데 시골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농어촌 주택. 요, 농어촌 주택을 요런 요런 말하면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요 집, 내 살던 집, 요 집을 팔았다. 요 집을 팔면은 세금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준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럼 요 주택은 요 요건이 뭐냐? 첫째, 상속을 받았거나 또는 농촌에 살다가 그죠? 떠났다, 이사 갔다, 이농주택. 또 하나는 농촌에 살기 위해서 들어왔다, 무슨 주택? 기농주택. 요건은 돌아가신 분이 있죠? 비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5년 그 집에 살았으면 된다, 그죠? 5년 그 집에 되고. 여기는 시골에 살던 사람이 있죠. 그 떠난 사람 이농인이 5년 거주했으면 되고. 요 기농주택은 요거는 기농주택인 경우는 기농했으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그죠? 농지를 우리 1000제곱미터 이상을 보유하고 300평 이상. 또 기농주택의 그 마당 대지. 대지는 600 그죠? 660 200평 이하. 이하. 요게 요건인데 하나 조심할 거 보세요. 요 집과 요 집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잖아. 요 집과 요 집의 어떤 차이점? 그죠? 요 집은 원래 내 집이고 요번에 샀는 거잖아. 기농이니까. 요 집을 사고 나서 사고 나면은 요 집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해야 된다. 그거 하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예. 다시, 요 이미 살던 집이잖아. 요 샀는 집이잖아. 샀는 요거. 샀는 집은 샀는 날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야 된다? 5년 내에 팔아야 돼. 5년 내. 알겠죠? 요거. 여기 요 나와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거 보면 기능한 날 아니고 언제 취득한 날. 기능일이 아니고 집을 샀는 날이지.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 그게 잘못됐네. 그죠? 1번 X. 2번은 그 많이 안, 보던 거네. 일시적 2주택이네, 그죠? 3년 내에 팔마 되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내에 팔마 되고, 4번,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에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이면 비과세 준다, 맞죠, 그죠? 몇 번? 아니, 그 일반 주택이잖아. 그 갈로 속에만 조정 대상 지역이고, 서울 지역은 1세대 2년 보유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말이 그 읽어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었 날 이전에 소유한 주택 해놨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 지역이지만은 여기에서 요 문장에서는 그죠? 문장을 보면은 조정대상 지역 이전에 알겠죠? 보유했던 기간이다. 5번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먼저 양도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뭐 된다. 비과세 맞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40번 마지막 문제네. 그죠? 40번 보세요.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받지 않는 경우다 그랬네요. 그죠? 그게 이거잖아. 그죠? 우리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해야 되는데
원칙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가 원칙이잖아. 원칙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뭐 해야 된다? 2년 거주해야 되죠. 그죠? 요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 그게 첫 번째 딱 세 가지잖아. 하나는 몇 년? 5년, 하나는 1년짜리, 하나는 제한 없다. 그죠? 무제한이다. 그랬지. 요게. 5년은 뭐냐? 임대주택, 요 임대주택. 우리가 임대주택에 5년 거주했으면은 비과세 준다. 또 우리는 5년 내 수용료는 5년 내 양도죠. 1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죠? 취약, 건무상 형편, 요양. 그리고 대체주택, 그리고 학교 폭력, 이런 거는 예, 1년 거주. 제한이 없다. 이민 가는 경우죠. 이주하고 국외에 이주는 아니라도 1년 이상 국외 거주, 뭐 학교라든지 그죠? 업무상 국외 거주 또는 반야 뭐가 있다? 수용이 있죠. 수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그 보유기한에 제한이 없다. 이런 경우에 이민을 가거나 1, 2, 3, 9에 거주하는 경우는 몇 년 내에 팔아야 되죠? 2년 내에 양도해야 된다. 그죠? 요 조건. 여기에 대한 내용이다. 1번. 1번에 보니까 5년은 맞는데 보유기한이 아니고 뭐죠? 거주기간이잖아. 그죠? 거주기간 5년. 그렇죠? 예, 거주기간입니다. 그죠? 5년 살아야 되죠? 2번. 주택 및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되는 경우는 몇 년 내? 5년 내 양도잖아. 그죠? 3년이 아니고 5년 내 양도다. 틀렸네요. 그죠? 3번. 3번은 해외 이주로 가는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출국일로부터 요번에 요거, 요거. 몇 년 내에? 2년 내 양도. 2년 내 양도입니다. 우리가 문제 나오는 건 항상 법 규정입니다. 법 규정 알겠죠? 3년 아니고 2년. 4번. 마찬가지네. 요거, 요거, 요거. 1년 이상 구해 거주다. 그죠? 요거, 요거. 요것도 몇 년 내에? 2년 내. 틀렸다. 그죠? 5번. 1년 이상 거주, 요거 나왔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취약, 학교 폭력, 그리고 건무상 형편, 요양, 뭐, 등등. 이런 사유에 대하여 예,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하는 제한이 없다. 맞네, 그죠? 정답. 5번은 정답이다. 알겠죠, 그죠? 이상 1에서 4의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우리 세법 관련 50문제를 하는데 요 50문제는 각 세목별 과세 요건 중심으로 할 겁니다. 알겠죠? 과세 요건 중심으로 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세율 요런 중심을 할 거니까 고려하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